니꼬레 엄마표 영어 동화책 맘대로 톡. What's today's topic? What's all about it? Let's hop right in. 오늘의 주제는 네, 학교에 대한 걸 좀 얘기해 볼 건데요. 학교 가기 전에 stationery store, 바로 문방구죠. 아, 우리 필요한 학용 용품을 파는 곳이 stationery store인데요. 아, 요즘 저희 아파트 바로 가까이에 문방구가, 오래된 문방구가 있어서 가끔 필요할 때 하나씩 사오고, 그런 유용하게 있었던 문방구가 최근에 없어졌어요. 저부터만 해도 문방구 안 가고 택배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긴 안 되나 봐요. 이게 시대의 흐름인데요. 이 스테이셔너리 스토어도 없어지는 거지만 아이들 학용용품은 다 사잖아요. 그 학용용품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궁금해서 예전에 마크 해놓고 하던 건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궁금하신가요? 샤프! 예, 어린이들은 쓰지 않죠. 그렇지만 고학년만 가도 샤프 쓰고 싶어 하고요. 또 중학교 가면 기본적으로 쓰지요. 그래서 샤프는 영어로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Mechanical pencil입니다. 예, 이렇게 기계화된, 네, 연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샤프 심은 뭘까요? 샤프 심? 바로 lead입니다. 그래서 샤프 심을 넣다 하면 put lead in mechanical pencil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나 샤프 심 떨어졌어, 이 말도 많이 쓰잖아요. 빌려 쓰고 하는데 그럴 땐 어떻게 해요? I'm out of lead for mechanical pencil. I'm out of lead for mechanical pencil 이렇게 하면 돼요. Out of lead, 떨어졌다는 거예요. Run out of, 없어지고 다 고갈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I'm out of lead for mechanical pencil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 필요할 때 사용하면 좋겠네요. 그럼 연필 깎기, 우리 진짜 요즘은 칼로 안 깎잖아요. 저만 해도 칼로 깎고 살던 시대인데요. 연필 깎는, 칼 깎는 것도, 연필을 깎는 것도 위험하다고 엄마들 안 시키더라고요. 아, 저부터도 안 시키게 되더라고요. 연필 깎기 뭐라고 하나요? 쉬운데 안 쓰이죠? Pencil sharpener. 그냥 sharpener만 해도 연필 깎기예요. Pencil sharpener. 예, 이런 게 전 엄마표 영어 할 때 가장 궁금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거 알고 시작을 했는데요. 알고 시작하면 편해요. 예. 필통 지우개는 기본적으로 다 아시죠? Pencil case, eraser. 볼펜은 과연? 샤프는 샤프심도 알았는데요. 그럼 볼펜은 뭘까요? 아, 볼펜에 대해서 역사 영어 공부하다면 나오는데요. 그냥 볼펜이 아니고 볼포인트 펜입니다. 볼포인트 펜. 왜냐하면 그 볼펜 안에 그 이렇게 공이 들어가 있잖아요. 볼이, 그게 보일. 그래서 볼포인트 펜인데요. 이 처음 볼포인트 펜을 발명한 사람이 되게 현명, 저기 히트 쳤겠죠? 예. 볼포인트 펜. 우리가 그냥 볼펜 하지만 볼포인트 펜이 정식 명칭입니다. 영어는 볼포인트 펜이라고 해요. 그 다음 형광펜도 우리 많이 쓰이죠?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 Sorry. 하이라이터. 예. 그리고 매직. 매직펜. 우리 매직펜도 많이 쓰이는데 뭐라고 해요? Markers. 요즘은 이제 마커라고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색연필, 색종이는 아이들 만들어줄 때 기본이니까 colored pencil, colored paper 많이 쓰이죠? 그리고 물감, 뭐 페인트 너무 아시는데 수채화, 유화까지 watercolors, oil paints 이렇게 말합니다. 호치키스라고 하시나요? 요즘은 이렇게 말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 잘 안 써요. 요즘은, 예전엔 썼던 것 같아요. 요즘은 뭐라고 써요? 예, 다 아시잖아요. stapler, stapler 얘기해주세요. Where's a stapler?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줄자? 자. 궁금하죠? 줄자는 어떻게 줄인까? 뭐? 아니요. 재는 거니까 measuring tape이라고 합니다. measuring tape. 룰러. 아시죠? measuring tape, 룰러. 둘 다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압정. 저 정말 궁금했어요. 압정이 뭐지? thumbtack. 뭐예요? thumb이 엄지손가락이잖아. thumbtack. 썸으로 누르는 거네요. 썸택 압정입니다. 아, 재밌어요, 표현. 자석은요? 많이 알죠? 자석 얘기도 많이 해요. 마그넷. 마그넷. 그리고 지구본은 또 많이 아시지만 다시 한 번 더. 글로브.
글러브 아닙니다. 장갑 아니고요. 글로브. 발음이 틀리고요. 글로브. 예. 네, 이제 time to go to school. 학교 얘기해 볼까요? 아침에 아이 깨워서 학교 가려면 아, 또 힘드신 분 있고 저절로 일어나는 분들이 아이들 있을 텐데요. 아침에 학교 가기 위해 준비하는 time to go to school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갈 수 있을까요? 밥다 먹고 준비해라. 아유, 엄마 또 이제 밥 챙겨주면서 할수 있는 말이죠? 예? Eat and get ready, please. Please hurry up. 많이, 제일 많이 쓰죠? 나오네요, 다음. Eat and get ready. 한 다음에 또뭐 말할 수 있어요? 꾸물거리지 마. 늦겠다. 자, 꾸물거리는 게 뭐예요? Dawdling입니다. Stop. Dawdling. Dawdling이 이렇게 빈둥빈둥거리고 꼼지작꼼지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Stop dawdling, please. You'll be late. 아, 이 말을 많이 하게 되네요. 준비물은 다 챙겼니? 이말 아침에 하기도 하지만 또 저녁에 책가방 쌀때 많이 하죠? Have you got everything you need? Have you got everything you need? Have you put into your bag everything you ne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모자와 가방을 메고 모자도 쓰네요. 모자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Put your hat or put on your hat, put on your backpack 하면 되겠죠. Put on 입고 쓰는 거죠. 서둘지 않으면 버스 놓치겠다. 아, 예, 버스 타고 가기도 하고 유치원은 버스 타고 많이 놓치면 안 되겠죠. 학교는 걸어가기도 하지만요. Hurry or you'll miss the bus. 버스 놓치는 거 miss the bus. Hurry up or you will miss the bus. 많이 하시는 말이네요. 다 잔소리 같이 들리지만 꼭 필요한 말들. 다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착하게 행동하라. 예, 뭐라고 해요? Be a nice boy, be a nice girl, and listen to your teacher, listen to your mommy. 예, 하시죠? 예, 나이말 굉장히 많이 할 텐데요. Be a nice boy, be a good girl, be a good boy. 많이 씁니다. Listen to your teacher. 찾기 조심하고 빼놓을 수 없죠. Be careful when you cross the street. Watch out when you cross the street. 오케이. 이렇게 하시고요. 앞으로 나와서 차기 들을 때 하는 말이네요. 앞으로 나와서, 앞으로. Step forward, please. Step backward, please. 할수 있겠죠? Forward, backward. 거꾸로 글자 읽는 것도 backward죠. Read backward. Count backward. 9, 8, 3, 에이, 이거 안 되네요. 9, 10. 아, 이거 안 돼요. 예. 막상 하려면 안 되니까. 예, 여기까지. 아, 오늘 학교에 관한 첫 문방구로 시작을 했는데요. 학교에 갈때 학교 이야기 조금 더 해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구독해서 봐주시고요. Time to say goodbye. Bye.